여러분, 그 다음에 임대차는 거죠. 무슨 차? 임대차. 임대차는 보통 뭘 가지고 내냐면 임대차는 뭐 가지고 내노? 여러분, 매매에서는 아까 계약금하고 무슨 금하고? 계약금하고 매도인 담보 책임 가지고 내거든. 일단은 여러분 제목이 있으면 거기서 뭐가 잘 나오는지 그거를 일단 기억은 하고 있어요. 매매에서는 주로 나오는 건 계약금,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 다음에 환매, 그 다음에 뭐 교환, 이거 가지고 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임대차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구조. 요 구조에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노?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의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은 직접 점유합니까? 임대인을 통해서 씁니까? 통해서 쓰지. 그래서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 이런 거 없지. 응? 근데 건물 임대차에서는 건물의 소부분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종류 몇 개 있노? 몇 개 있노? 몇 개 있노? 네 개 해야지. 그 책 보지 마라. 몇 개 있노? 네 개 있잖아요. 네 개 있잖아요. 주택, 상가, 그 다음 지상권하고 같은 거. 그걸 여러분 지상권을 어떻게 설명하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이렇게 한다. 금방 뭐랬노?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면 그건 무슨 건? 지상권, 이렇게 한다. 지상권은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건물, 기타, 공작물, 뭐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그게 무슨 건? 지상권이고, 요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이게 무슨, 이게 요 토지 임대차하고, 그럼 요거 이제 오리지널 일반 임대차를, 일반 임대차, 그지? 이걸 민법상 임대차, 그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또, 요거는 잘 봐라. 요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문제 나왔을 때 그럼 잘 봐야 된다. 금방 뭐랬노? 의 임대차 하면 이게 오리지널이고, 요거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하면 이거, 요거. 여기는 있잖아요. 토지를 장기간 빌려 어리 건물 지었잖아. 어른 임차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간이 만료하고 무순전 하면은, 현존 하면은 우리 알잖아요. 계약갱신청권이 있고, 무순청권이 있고, 계약갱신청권이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이런 2단계 지상물 매수청권. 그럼 이렇게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는 요거는 이제 청구권이고, 요거는 무슨 건? 형성권인데. 그럼 이 지상권도 마찬가지. 요런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있지만, 지상물은 이 지상물 매수가 두 개가 있죠. 사세요, 파세요. 두 개 있다. 물권에서는. 근데 임대차에서는 무슨 세만 있고, 사세요만 있고, 수거에 가면 임대인이 무슨 세요? 없다? 파세요? 없다. 그지? 근데 여기서는 가면, 여기서는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계약 갱신은 없고, 무슨 물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지? 그럼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고, 전세물에, 전세권에서는 몇 개? 두 개. 임대차에서는 몇 개? 한 개. 그지? 하는데 요거는 어떻다? 까다롭다. 뭐다? 까다롭다. 요거는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내는 거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세 개. 부속물 매수는 누구한테? 임대인, 전차인이. 차임도 누구한테 준다? 임대인. 근데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임차인. 전차인이, 그지? 그 세 개. 다시 비용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고, 전차인이? 임차인. 차임 누구한테 주고? 임대인. 부속물 누구한테 사세요? 임대인.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는 어떻게? 괴롭히는 거.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누가? 임대인이 누구를, 전차인을 괴롭히는 거고, 그거 있다, 있다, 없다, 없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해지했다,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그런 거. 그런 거 가야 되는데, 요, 여기서 한결해는 거지, 뭐. 잠깐만 한번 보는데, 여러분, 그죠? 거기 241페이지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잘 나온다. 총칙에서는, 계약갱신, 지상물, 부속물 요 세 개. 다시 뭐? 계약갱신, 지상물, 부속물 요 세 개는 무슨 규정? 강인규정. 요 지상물 철거하고 지상물 매수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여러분 임의규정 대봐라. 임의규정.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비용 100%, 대리 100%, 대리 금방물에 넣어? 대리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다시 대리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 한번 보자. 241페이지 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답은 몇 번이고? 2번. 해지지. 해제, 해지. 나머지는 누구한테, 누가 행사하는 거고? 임차인이.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지. 그 다음 2번. 짱 중요. 요 가끔씩 나온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인정되는 거. 됐습니까? 일시 사용도 비용 들어갔으면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차임 증액 부속물. 부속물 나오면 전부 다 요거는 일시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일시 사용에도 적용되는 거, 이거 비용하고, 그 다음 또, 몇 기 연체? 2기. 연체 해지. 몇 기 연체? 2기 연체 해지. 하고, 그 다음 뭐, 양도 전대 금지. 그 세 개. 그 세 개는 무슨 사용에도 적용한다? 일시 사용에도 적용한다. 비용 몇 기? 2기. 그 다음 또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 그런가? 그런가? 뭐 일시 사용에도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가끔씩 나온다. 자, 3번 갑니다. 옳은 거. 1번 핵심 단어 빨리 읽으면서 빨리 핵심 단어 찾아라. 필요비지. 필요비 동그라미, 근데 종료시에 하면 OX, X. 종료시에 현존을 하면 이건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가 와야 되노? 유익비, 그지? 그 다음 임차인이 사용편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은, 요 부속물을 넣으면 뭐? 종료시에. 종료 전에도 OX, X. 4번 간다,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원래는 계약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은 사세요. 2단계다. 계약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OX, X. 그 다음에 여러분 묵시갱신하면 양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기간 정하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오리지널이지. 토지임대차나 오리지널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하고 나서 몇 월? 1월. 임대인도 언제든지 하고 나서 몇 월? 6월. 그때가 됐습니까? 주택상가가 아니면은 주택상가 빼고
전세권 임대차에서는 법정 갱신되면 법정 갱신되거나 기간 정하지 않으면 되면 양쪽 다 자유롭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3번 그거 잘 낸다, 3번. 여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인데,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인데, 여러분, 갑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뭐, 보존 등기하면은,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 두 개의 등기한 것과 똑같다. 건물 보존 등기와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자, 그래서 그 3번.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주어, 목적어. 임대차를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은,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하면은, 몇 개 등기한 것과 똑같다? 1석이죠. 건물 보존 등기와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를 가지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지? 그 다음 4번 갑니다. 부속물 매수 갑니다. 근데 여러분 4번에 5번 틀렸는데 4번에 5번 틀렸다. 4번에 5번 틀렸다, 이게. 4번에 5번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그죠? 부속물일 때는, 다시, 부속물은 강행규정. 부속물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래서, 부속물은 뭐, 매수 청구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임대인에게 기소하기로 한다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유익비는, 무슨 비는? 유익비는 비용 청구 못한다 하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거든. 그럼 지금 이거는 비용을 들어 청구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 됐습니까? 뭐한 때? 유효한 때 하면 이건 비용이거든. 그러면 임차인은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비용이니까. 비용인 경우는 아까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비용 인정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죠. 비용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 청구할 수 없다를 두 개로 원상복구가 나오든지. 다시 비용 나오면 무슨 복구? 원상복구가 나오든지 임대인에게 기소하기로 약정인데 만약에 그게 뭐다? 비용이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비용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게 무슨 물일 때는? 부속물일 때는 임대인에게 기소하기로 한다는 약정했다 하더라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요거는 지금 비용이다. 뭐다? 비용인데 유익비 해놨잖아요. 유익비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기소하기로? 임대인에게 소유하기로 한 약정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고. 그러면 비용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이것도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지고 뭘 지었습니까? 건물. 됐습니까? 자, 근데 요 아까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사세요 할 수 있는데 여기 건물에 지금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다시 뭐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그럼 나중에 뭐 건물 대금 전부 받고 다시 건물 대금 전부 받고 무슨 것? 깨끗과 소유권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말소시켜주면 되거든.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사세요 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 5번.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만료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돼 있어도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시켜서? 말소시켜서 이전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지. 되겠습니까? 예. 저당권, 근저당권, 감류, 가등기돼 있어도 사세요 하는 걸 뭐하지 않는다?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소시켜서 깨끗하게 이전해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
그 다음 6번 갑니다. 옳은 거, 옳은 거니까 다 본다. 유익비는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고, 여러분 구성부분의 일체, 구성부분의 일체하면 이건 무슨 비? 유익비.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입니까? 1번. 유익비는 무슨 시에? 종료 시에. 자, 이번에는 핵심 단어가 무슨 부분의 일체, 구성부분의 일체하면 이건 무슨 비? 유익비. 그 다음에 부속물을 배제하는 당사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아까 부속물,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매수 청구,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나오면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해서 명백한 경우는 아까 요 부속물 매수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아까 뭐, 비용과 차이 맺기, 이기, 그 다음 뭐,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 그런 거는 일시 사용에도 적용한다, 안 한다? 된다. 세 개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행사? 유치권. 무슨 건?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착해서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야 유괄하는 거지. 그런 거. 요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를 임차해 와이 건물을 신고 보존 등기. 자, 갑이 임차인입니다. 건물 짓고 보존 등기했다. 보존 등기하면 아까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틀린 건 가는데. 자, 3번 가는데. 그지? 갑이 사세요. 지금 했다. 갑이 무슨 세요? 사세요. 한 경우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 임료 상대방은 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여러분 사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사세요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뭐에 대한 동시행이고? 건물 인도와 다시 뭐 건물 인도와 건물 대금은 동시행이지만 토지는 여전히 점유하고 있으면 사용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예. 근데 만약에 토지가 만약에 동시행이라면 근데 건물에 대한 사용료는 줄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건물에 대한 거는 아까 뭐 돈 받기까지는 뭐 사용료는 없지만 토지하고는 건물하고는 아니 동시행하고는 토지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건물 다시 건물 이전과 등기와 건물 대금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만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왜? 토지는 무슨 이행과 관계없다? 어, 그렇지. 그거 조심한다. 3번 짱짱짱이다. 그 다음 8번. 2번. 옳은 것인데, 그지? 지상물 매수. 그러면 이런 8번은 만약에 해설을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까다롭지 않다. 다시, 뭐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자기 마음대로 목적에 따라서 지은 건물이면 된다. 그래서 1번, 매수 청구의 대상인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한다. OX, X.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번, 임차인의 지상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됐습니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2번 맞다.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뭐 한 경우? 이전한 경우. 됐습니까?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뭐 한 경우?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냐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무슨 차인이라 해야 된다? 임차인. 자, 그 다음에 3번 가는데,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근데 만약에 임차인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까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돼,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사세요 행사할 수는 있다. 꼭 기억한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여러분 계약 갱신 원래는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몇 단계 구조? 2단계.
그러면 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사세요 할 수는 없다. 그 다음 4번 해지 통고하면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됐습니까? 해지 통고 기간 정하지 않아 가지고 해지 통고 해가지고 소멸한 경우는 사세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다는 말은 임대인이 나가세요 하고 나서 매달이 지나면 나가야 됩니까? 6월. 그럼 임대인이 나가세요 한다는 말은 임대인은 그 특 계약 지속할 생각이 없다 하는 걸 표시했기 때문에 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있답니다. 4번. 5번 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뭐하기로?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 이거는 아까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인정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 유효 무효. 무슨 규정? 가인 규정. 그 다음 여러분 9번 임대인 갑은 무슨 대인 갑은? 임대인 갑은 임차인 누구에게? 을에게 기간 만료와 무슨 시에? 동시에 주택 명도를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됐습니까? 틀린 거.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에서 지금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틀린 거. 자, 근데 만약에 무승금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무승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그럼 보증금과 명도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럼 만약 보증금이 있다면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제공하지 않은 한 을은 명도를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을이 동시행 항변권에 의해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면 자 을이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사용수익을 하고 있으면 갑은 을의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핵심 단어 주고 있죠. 동시행에 기하여 하면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그 다음 을이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그로 인해 실질적 얻은 이익이 있으면 무슨 이득으로 반환?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 갑이 보증금 채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명도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그 후 보증금을 제공하였음에도 명도하지 않은 경우 하면 이제 을은 수령지체 무슨 지체? 오늘 수령지체 나왔잖아요. 무슨 단? 중단되어 있으면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제공 없이 명도 청구하면 을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5번 을은 을이 갑에게 변제기간이 도래한 대여금 채권을 지고 있다면 됐습니까? 대여금 빌려준 돈.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무슨 채권? 자동채권. 자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 자 여러분 그죠? 을의 보증금,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은 보증금 채권을 무슨 채권? 자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이걸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요거 오늘 고기가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다. 무슨 채권? 자동 채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요 9번은 여러분 체크해 놓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그지? 그 다음, 여러분 10번 한번 보면, 10번. 10번 보면, 임차인 을은, 다시 무슨 차인 을은? 임차인은 갑의 무 없이 동의 없이 병과 계약을 맺고 인도해줬다. 갑을 병으로 간다. 무조건 줄 세운다. 무슨 병? 갑을 병. 자,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무 없이 전대? 동의 없. 갑과 을 사이 합의로 종료하더라도 병의 전착권은 병은 갑에게 전착권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임대인은 뭐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동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직업으로서 갑에게 뭐 할 수 없으므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자, 동의 없이 했을 때는 병은 차임을 누구한테 준다? 무조건 을에게만. 갑하고 병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럼 지금 누가 쓰고 있노? 병. 병은 차임 누구한테 준다? 을.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그렇다.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 갑이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아까죠. 자, 임대차가 존속하면 차임을 받고 있다. 임대차가 존속하면 뭘 받고 있다? 차임을 받고 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해지했다 하면은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그래서 그걸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잘 논다. 동의를 얻은 동의 없이 전대해서 손해배상 가지고 잘 내거든. 그러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해지 안 했다. 지속되고 있다. 해지 안 하고 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병에게 손해배상 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지로 종료한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이거는 동의 받았을 때 그렇다. 뭐 받았을 때? 동의. 1, 2, 4, 5는 전부 다 동의 받고 했을 때다 그렇다. 다시 1, 2, 4, 5는 뭐 받고 했을 때? 동의 받고 했을 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11번에도 보면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12번. 12번도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13번은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그거 그런 걸 가지고 잘 냅니다. 14번도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그럼 여기서는 지금 동의 없는 전대가 훨씬 많은데 시험은 딱 절반이다. 뭐를 얻은 전대와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없이 전대 둘 중에 한 개 가지고 낸다. 꼭 낸다. 꼭 낸다. 매년마다. 그지? 그런 거 내고. 자, 그 다음 15번 한번 보는데 15번 이런 건 단타적으로 나오는데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아래 권리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하더라도. 자, 요 계속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유효한 거 어떤 거?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은 누구한테 불리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노? 비용. 원래 임차인은 필요비익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용 청구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여러분 양도전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근데 양도전대 금지. 그거는 누구한테 불리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할 거 없지. 처음부터 못하게 돼 있는데. 그지? 그 두 개를 가지고 굉장히 잘 출제한다는 게 딱 나오는 게. 임차인이 불리하게 약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하면 몇 번? 2번. 그 2번 자리에 또 뭐 잘 집어넣냐 하면은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 그거 그거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그거는 당연히 뭐다? 유효. 요 비용하고 양도 전대 금지 잘 낸다. 몇 번 자리에? 2번. 그지? 그럼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다. 사유 유효한 것. 유효한 것 바로 나왔네. 1번. 뭐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로 하는 약정. 이거 뭐 양 동의 얻어서 양도해야 되는가?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 뭐 이런 거는 임차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 대표적인 거 아까 뭐 비용하고 동의 양도 전대 금지 그런 거. 그 두 개는 누구한테 불리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 그다음에 요 강행 규정 또 불리하면 무효인 거 잘 내는 거 아까 세 개. 계약 갱신. 무슨 갱신?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하는 거. 그지?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다음 주에 그 저희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오후에 그 주로 뭐 토요일 일요일 할 필요 없고 오후에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 특별법. 무슨 법? 특별법 한번 쭉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